너무 귀엽죠. 너무 좋아. 마치 나나하치와 내가 한 몸이 된 듯한 이것이야말로 나나 정신이다 하는 짜잔.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크로마츠 액세서리 리뷰에 이어서 액세서리 리뷰 제 2탄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액세서리 브랜드는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일러문 화장품 나오잖아요. 왜 세일러문 화장품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 카드캡터 체리 굿즈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게 왜 나올까? 왜 이제서야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카드캡터 체리 세일러문을 보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돈을 벌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된 어른이들이 번 돈으로 세일러문이랑 카드캡터 체리에 쓰라고 이제 사 세일러문이랑 카드캡터 체리 굿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나나를 보던 언니들, 여러분 돈 잘 벌고 있죠? 저랑 좀 비슷한 연령대인 분들이면은 나나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런 언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나를 안 본 자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사지 말라.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눈 딱 감고 나를 위한 지름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게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액세서리를 사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사 다니면서부터 사본 비비안 웨스트우드 액세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이런 구에 뭔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뭔가가 있는 이런 거를 비비안 웨스트우드 ORB라고 합니다. 이 ORB 중심이 펄로 돼 있죠. 그래서 겨울에 하고 다니기 좋은 펄 ORB 시리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ORB가 약간 구슬구슬하게 이런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오늘 입은 이런 레이스레이스한 옷에도 이 펄 ORB 귀걸이가 꽤 어울리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ORB 시리즈로 짜잔, 얘는 위에 큐빅이 박혀있는 ORB인데요. 요 ORB가 아마 제일 기본적인 ORB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위에가 십자가로 돼 있죠. 얘는 귀걸이 뒷부분이 이렇게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딱 닫고, 요거는 되게 조그맣게 딸랑거리는 귀걸이거든요.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고. 아, 요거랑 세트로 하려고 같이 샀던 게 요 똑같이 생긴 ORB로 된 목걸이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완전히 똑같죠? 아, 아주 조그맣고 귀엽고 예쁜.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제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을 갔을 때 의류는 되게 비쌌거든요. 치마 하나에 50만원씩 막 그랬어요. 근데 액세서리는 의류보단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귀걸이가 20만원 조금 안 되나 20만원대였나 그랬고, 요 목걸이도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나나를 보면서 막 눈물 지었던 그런 언니들이라면 글래머러스 스카이를 떠올리면서 나를 위한 지름, 이렇게 지를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액세서리는요. 그리고 제가 비비안 웨스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깔별로 맞추려고, 방금 전까지가 골드골드 시리즈였으면 얘네는 핑크골드 깔로 맞추려고 이런 핑크골드 ORB도 이렇게 샀었습니다. 얘는 플랫한 ORB인데 ORB 중심의 별이 검은색에다가 약간 핑크골드를 코팅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플랫한 ORB보다는 이렇게 입체적인 ORB가 좀 더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귀에 딱 걸었을 때 딱 멀리서 봐도 ORB다! 비비안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뭔가 얘네 이런 입체적인 ORB를 했을 때보다 딸랑딸랑하고 큐티바티 뽀띠한 그런 느낌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놓고 몇 번 안 했어요. 그리고 핑크골드 시리즈. 요거 장난 아닌데 이게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산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나나, 아, 아치, 아, 글래머러스 스카이 할 거예요. 짜잔, 요런 핑크골드 해골 귀걸이입니다. 나도 알아, 이런 감성. 이것이야말로 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 딱 하고 나서 이렇게 가죽 잠바 딱 걸쳐주면은 아, 나나, 아, 글래머러스 스카이 할 수 있죠. 얘는 해골이 이렇게 귀에서 딸랑딸랑 거리고 한쪽 손에는 ORB를 들고 있는 귀걸이입니다. 제가 진짜 오래전에 산 거라서 지금은 비비안 매장에 가도 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정작 사놓고 몇 번 못했습니다. 너무나 시강이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뭔가 샹들리에 같은 귀걸이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골인, 근데 뭔가 했을 때 모양보다는 아까 막 이런 ORB 귀걸이처럼 예쁘다, 큐티파티 뽀띠하다 라기보다는 그냥 아, 나는 글래머러스 스카이 하고 있어, 마치 나나하치와 내가 한 몸이 된 듯한 막 그런 느낌으로 그냥 소장용, 보관용, 나나팬 인증용
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제가 처음 산 비비안 귀걸이니까. 그리고 아마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출장을 가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을 딱 들렸는데, 세상에. 비비안에서 본 적이 없는 큐티파티 뽀띠한 구름구름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와, 구름에 별 달려있고, ORB 달려있고, 큐빅 달려있고, 지금 구름에서 빗방울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진짜? 팔찌도 세트로. 난리 났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ORB가 너무나도 조그맣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비비안인 거 모름. 나 말고 나나 본 사람들도 비비안인 거 모름.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요것도 또 이웃이랑 찰떡이네. 장난 아니네. 딸랑딸랑 하면은 요 빗방울들이 지금 소리도 나요. 나한테만 들려.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팔찌는 여기를 샥 땡겨서 사이즈 조절을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핑크 골드 시리즈로 납작이 귀걸이도 구입했었어요. 근데 얘는 ORB가 입체가 아니고 아예 이 중심에 큐빅 안에 ORB 그림이 박혀 있는 거라서 이것도 아무도 비비안인 거 모름. 얘보다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원 주고 산 애들이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뭐다? 뒷면에도 ORB가 박혀 있다. 그러하다. 요렇게 됩니다. 뭔가 좀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런 딸랑딸랑 하던 애들보다는 뭔가 좀 임팩트가 덜한 것 같고 뭔가 깔끔한 맛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자와 이 정신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나 정신이다 하는, 옷핀. 이것도 나나에서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나나에서 밴드 멤버들이 옷핀으로 막 귀걸이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다니는 옷핀입니다. 옷핀에 ORB가 달려있는. 완전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샀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 중에 가장 비싼 나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리고 관절 반지. 이거 이렇게 껴줘야 되거든요. 관절 반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잡고 그 글라마러스 스카이를 부르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막 여기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더 있어야겠지만, 여튼 이 관절 반지. 이거는 저는 일본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4, 5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난 이제 그 시절의 나를 추억하면서 눈딱 감고 3개월 할부로 지를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질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관절 반지를 하고 나갈 데가 별로 없어. 어울립니까? 관절 반지를 하고 어울릴 만한 옷이 나한테 별로 없어. 아쉬운 대로 오늘 영상에서 옷핀 귀걸이랑 나나에게 관절 반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크로마치 액세서리는 한짝에 막 4, 50만 원 그런 귀걸이들이었거든요. 그 조그만한 게. 근데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살 법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대니까. 품목이 우리나라엔 좀 적게 들어오지만 외국에 나가셨을 때, 뭐 출장 가셨을 때 하나씩 건져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순전히 제가 재밌자고 하는 액세서리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크로마츠 액세서리 리뷰 영상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원 A 채널에서는 2,800만 원어치 화장품을 여러분한테 지금 막 뿌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퀴즈 정답 응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